스마트폰 기본 어플인 갤러리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. 영상을 볼 때마다 불편한 부분이 재생하면 소리가 안 나오고 재생 위치도 변경할 수 없는데요. 소리는 오른쪽 하단에 음소거 버튼만 눌러주면 나오지만 여전히 영상을 앞으로 돌려볼 수 없어 답답합니다. 영상 재생바를 표시하려면 오른쪽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, 이걸 눌러주시면 영상 재생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. 매번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며 영상을 본다는 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. 이 불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요. 오늘은 갤러리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. 갤러리에서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메뉴를 눌러주면 화면과 같이 메뉴들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오른쪽 하단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. 그럼 갤러리 설정으로 이동되는데 화면을 가장 아래로 스크롤해 줍니다. 그럼 갤러리 앱 정보가 보이는데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. 갤러리 글자 아래 버전이 보이는데 여기를 연속으로 터치해 줍니다. 그럼 하단에 갤러리 랩스가 활성화됐다는 문자를 볼 수 있는데요. 숨겨진 기능이 활성화된 것입니다. 오른쪽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가장 아래쪽에 갤러리 랩스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메뉴로 들어가주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. 필름 스트립인 뷰어, 이 기능을 꺼주기만 하면 영상을 보기 위한 복잡한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적용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갤러리 앱을 종료하시고 다시 실행시켜줍니다. 영상을 눌러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동영상 재생이라는 메뉴가 바로 보이는데요. 재생을 눌러보시면 바로 영상 재생과 함께 소리가 나오고 재생바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젠 복잡한 단계 없이 갤러리에서 영상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